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위지트 되겠고요. 코드번호 036090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31일 오후 1시 29분. 자, 3월 31일 수요일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0% 보합권이죠. 19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4%까지 상승 나왔다고요. 증시가 조금 무너지면서 뭐 주가도 같이 좀 하락한 모습 보여주거든요. 뭐 그것도 그건데, 뭐 우리 기술 투자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도 조금 상승하다가 중간에다 그쳐버려가지고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좀 가능한 게 비트코인 계속해서 좀 상승세 타고 있거든요. 지금 7천만 원대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중앙일보 경제 뉴스 라인 한번 보시면 뭐 업계도 어리둥절이라고 하죠. 근데 뭐 비트코인 상승 미국 카드 업체 비자 이런 이야기 뭐 저도 어젠가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랄까요? 그냥 이제 투자처로 점점 변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미국계 투자 회사들도 이거를 20억 이상 예치금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고, 그리고 40억 이상인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해준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왜냐면 뭐 주식으로 얻는 수익률보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수익률이 훨씬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7천만 원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위지트가 상승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꾸준히 상승력을 보태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경제 세계의 흐름이 투자처를 또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고 찾아내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전에는 파생상품이었다면 지금은 가상화폐의 어떤 흐름세가, 점점 투자처로 변모해 나가는구나. 하지만 리스크는 크고 수익성은 또 어마어마한 그런 투자처로 변모하고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위지트라던가 비덴트 이런 것들 조금씩 움직임 보여주는데, 뭐 오늘 지수가, 네, 그래프 보이시죠? 여기 10시 이후, 오늘도 똑같이 10시 이후거든요. 이거 이렇게 10시 이후에 증시가 하락하는 것은 중국 증시 때문입니다. 중국. 이거 꼭 하나 알아두시고요. 증시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상승을 할 때는 다시 내려올 것 같은 느낌 분명히 주는 거거든요. 특히 뭐 어쨌든 증시를 갑자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중국 증시 꾸준히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지속되는 증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증시랑 상관없이 위지트 같은 경우에 뭐 상승폭 가져가 줄 수는 있지만,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만약에 오늘 눌림목을 주고 내일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위지트도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에서 내일 만약에 하락폭이 나온다면 위지트 같은 종목은 좀 하락폭이 크거든요. 전 1750원까지 빠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살펴볼 위지트고요. 하락을 한다면 저는 이 밑으로는 이탈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면 12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다시 매수 관점 잡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 꾸준히 위지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 그 김용자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추천 종목. 여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누르게 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밑에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일자별로 쭉 나와 있죠.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아침 일찍이 출근하십니다. 김용재 소장님. 자, 아침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뭐, 미국 증시부터 바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다우, 나스닥, 그리고 다우,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모습들, 최근에 어떻게 지표가 나와 있는지, 혼조세로 마감한 거,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동시호가상한가지도 보여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9시부터 장 시작됐고요. 종목 바로 주시고 있죠. 뭐,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어주시죠. 진양산업, 그리고 GL팜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장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목표가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죠. 220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2%나 상승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무료 추천 종목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진양산업 또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런 거 알려주시니까요. 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뭐, 직장인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또 VIP 매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톡 친구 또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고요. 다들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가 보셔서 보고, 여기 또 홈페이지 내부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매매 리딩, 종목 매매법과 리딩까지 또 나와 있고, 가격 같은 내용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꼭 들어와 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서 주식에 관해서 좀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시 8분, 1시간 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앞으로 제가 뭐, 종목 영상들도 찍어드리지만,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 그리고 김용재 소장님이 진행하는 무료 추천 종목들도 한번 여유 되시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